대주 전자재료의 대안주 두 가지를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분께서는 2차전지 캔 부각, 이곳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동원 시스템즈를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대주 전자재료에 연관 있는 바늘 따라 실 갈 것이다, LG화학을 주셨습니다. 동원 시스템즈와 LG화학,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죠.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동원 시스템즈부터 들어볼까요? 네, 동원 참치 만들 때 쓰던 캔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네. 여기서 포장용기로 확대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재에 들어가는 어떤 캔과 함께 산업 포장재, 알루미늄 관련된 쪽까지 확대되는 대표적인 네.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한진 PNC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또 이제 특수 필름까지, 위생용 특수 필름까지 영역을 확대했고요. 게다가 또 테크팩 솔루션이라는 회사까지도 흡수합병하다 보니까 포장 용기 쪽도, 그러니까 즉 포장과 관련된 쪽에서는 강자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네네.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음료용 캔부터 페트병, 유리병까지 계속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이걸 가지고 또 신사업으로 뭘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예, 첫 번째로 카본 코팅 알루미늄 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극박의 소재로 들어가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카본 코팅 동박은 음극박의 소재. 이러다 보니까 양박이네요. 예, 양박의 예, 소재 네.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 동박 쪽을 모두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 엔드 유저가 한쪽은 양극박은 페라리, 그리고 또 음극박은 애플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오. 이에 따른 변화는 물론 거쳐서 들어가죠. 그럼에도 이런 효과가 계속 또 앞으로는 기대가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MKC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2차 전지용 원통형 배터리 캔을 관련된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성장성에 대해서는 계속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래서 올해 매출이 1조 4천억, 한 12% 늘어날 걸로 보이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000억대가 넘어가면서 22%. 물론 안정적인 성장세를 가져가다 보니까 밸류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런 성장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 밸류가 좀 더 가세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기대는 꾸준히 더 올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원시스템즈 어쨌든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 캔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대안주로 동원시스템즈를 김민수 대표님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은 LG화학을 보고 계시네요. 네. 일단은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뭐 2차 전지 소재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끼리 하는, 저희끼리 한 얘기로 뭐 충분히 많이 해먹었고요. 그리고 이게 한 번씩 아이러니컬한 게, 이게 소위 말하는 이론 주가 가치에 대한 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그때그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때그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대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퍼가 현재 올해도 83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어쩔 때는 이 부분을 참 안 좋게 보시다가, 어쩔 때는 참 좋게 보는 이 부분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LG화학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조정 구간이 진짜 마른 오징어에 물을 짤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짤 때까지 그냥 네. 이제 다 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바닥을 잡고 그때는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LG화학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을 때, 근데 이게 분사, 물적 분할 얘기 나오게 되면서 계속 피해를 좀 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 LG화학을 바라보게 되면 또 기관들의 시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뀐 상황이고 고점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주가 반토막이 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고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해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주전자 재료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뭐 LG화학처럼 정말 마른 오징어에 물 짜듯이 일단 이런 고평가에 대한 부분 해소가 되는 과정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서 네. 욕도 막 좀 많이 먹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본업인 석유화학 부분도 참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아이러니컬하게도 LG화학에도 첨단 소재 부문, 또 양극재 원료가 되어 있는 전구체 사업 부문을 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하이니켈 양극재 원료가 되는 뭐 전구체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 봐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쌓아진 LG화학에 또
석유학 부분, 본업인 석유학 부분에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결국 실적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되다 보니까 일단 저는 LG화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주 4공장 같은 경우 3만 톤 정도 증설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이제 부분 가동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앞으로 완전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요. 2020년까지 뭐 국내외 생산 능력이 20만 톤 정도 달성 계획이 있다 그런데 뭐 순수하게 뭐 전구 양극재가 아니라 양극재 원료가 되고 있는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전구체 부분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석유학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대주전자보다는 뭐 LG화학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LG화학을 정태근 팀장은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일단은 올해 들어서 확실히 LG화학의 주가의 흐름은 좀 달라지고 있긴 하네요. 지난주에도 급등세가 몇 번 나왔고요. 일단은 그러면 LG화학의 가격 전략을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 팀장님? 네.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55만 원에서 한 57만 원 정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충분히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나냐 아니면 추가 상승으로 가냐에 대한 분기점은 가격대로 보게 되면 70만 원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70만 원 정도 보게 되면은 뭐 앞으로 올라갈 구간이 조금 더 많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될 만한 수익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5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70만 원 제시해 주신 정태근 팀장의 LG화학 가격 전략 봤고요. 김민수 대표님의 동원 시스템즈도 보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는 이 쌍바닥 잡은 건가요? 네. 차트 잘 보시네요, 앵커님. 네. 일단 패턴이 박스권 하단부 지지, 그러면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지고 네. 있고요. 한 53,500원대 전후 진입하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1차로는 다음 또 박스권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네. 한 62,000원대 부근을 안착해야 다음 자리로 가겠죠.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저가는 49,500원 박스권 하단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원 시스템즈와 LG화학을 오늘 두 분이 대안주로 주셨는데요. 대주전자재료를 포함해서 이 세 가지 종목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